여러분, 의료대란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고 합니다. 내년 3월이 진짜 의료대란이 시작된다. 왜? 내년에 의사가 아예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매년 천여 명씩 의사가 배출됐는데 지금 인턴 레지던트 다 떠났고 지금 본과 4년, 예과 2년, 6년에 약 6천여 명의 학생들이 다 공부를 못해가지고 휴학을 해버렸잖아요. 내년에 의사가 아예 배출이 안 된다니까요. 전문의도 배출 안 되고 전공의도 배출이 안 돼요. 의사가 하나 탄생하려면 10년이 걸리는데, 그리고 내년에 진짜 말씀한 대로 지금 이 1,500명을 늘려서 4,500명, 그러면 휴학된 3,000명에서 내년 예과 1학년생이 7,500명이 되는데 7,500명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지금 뭐 충북대 배정환 교수 이제 그 충북대 병원을 사표를 내시고 아마 부산에 무슨 병원으로 가셨던데 이 피 맺힌 소리를 들어봐서 이 배정환 교수님이 심장내과 교수인데 충북대학교가 지금 정원이 49명인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려서 200명으로 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51명을 늘린 건데 3배를 늘린 거죠. 3배를. 충북대 총장이 이 배정환 교수 같은 사람 이야기도 한번 안 들어보고 늘렸다는 거 아니에요? 충북대 총장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가르칠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콩나물 교실처럼 3배로 늘려놓으면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그걸 가르칠 만한 무슨 환자들이 있습니까? 충북대가 다 해봤자 뭐 800병상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200명 학생을 어떻게 그 실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사체 부검 같은 경우 해부 실험 같은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사체가 확보됩니까? 아니 교수가 못 가르치겠다는데 인문계 학생들도 아니고 이 의료계 학생들은 실습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다 의료사고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어요? 천공이 시켰습니까? 진중권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2,000명에 집착하더라 그랬다는데 김건희 여사가 어디 가서 주문을 받아온 것입니까? 2,000명 근거도 지금 제시를 못하잖아요. 그걸 2월 6일 날 왜 갑자기 발표를 해? 선거를 앞두고. 이건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꼴보기 싫어서 한동훈이 주도하는 총선판에 끼어들고 싶어가지고 한번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한방 해보려고 이게. 무슨 동해바다에 뭐 석유 나온다는 것처럼 아니면 말고 시기에 선거운동 전략으로 써본 거 아니냐고요. 총선용으로 밀어붙인 게 누가 봐도 명확했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차분하게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도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사한 일이 저는 두 번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노무현 정부 때 사법고시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겁니다. 저는 그때 로스쿨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로스쿨 도입이 OECD에 비해서 우리가 변호사 숫자가 적다. 그러니까 늘리자 이런 단순한 계산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 다른 어떤 면이 있냐면 유사 법조 직역이 많아요. 해방되고 나서 변호사가 없으니까 법무사 제도를 뒀습니다. 세무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있고 특허에는 변리사도 있고요. 괜히 OECD 기준만 가지고 했던 이 어설픈 개혁이 나온 효과가 지금 우리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스쿨 도입해서 변호사비가 싸졌습니까? 오히려 대형 로펌들만 더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 늘려가지고 영리의료해서 오히려 의료기업, 의료자본들이 도움을 받는 것과 유사한 형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의사들은요. 대단한 의사들이에요.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진료횟수가 OECD보다 2.7배가 많습니다. 병상은 3배가 많아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외래 진료자를 3배 이상 본다니까요.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처럼 전문의 의사를 바로 신청해서 만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프랑스 있어보니까 의사 한번 만나려면 몇 개월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의 접근율을 가지고 있어요. 회피 사망률. OECD 평균에 비해서 40% 50%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치료를 잘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이에요. 의료비는 원가의 70%입니다. 싼 의료에 최고의 높은 의료의 질을 우리가 받고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럽에서는 꿈도 못 꿔요. 영국이 자랑하는 NHS라고 그러잖아요. 내셔널 헬스 시스템인데 그게 국가 그건 공무원들입니다.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요. 영국 백인들이 의사를 하지 않습니다. 영국에 식민지였던 인도나 파키스탄 흑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와서 다 의사를 하고 있고요. 의사의 퀄리티가 떨어져요. 우리나라처럼 예과 2년, 본과 2년 6년 하고요.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4년 해서 총 10년의 세월로 훈련된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일반 GP, 일반 닥터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료체제가 무너지면 우리도 북한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북한도 의사 많습니다. 근데 북한의 의사들의 수준은 GP 수준이잖아요. 일반 의사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 1위가 암입니다. 암. 그것도 가장 이제 췌장암이 제일 무서운데요. 두 번째가 뭐 심장질환이에요. 심장질환. 특히 심근경색. 그러면 이 심혈관 이런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의사가 14만 명. 실제 일하고 있는 의사가 약 10만 명이라 그러는데 외과 의사가 약 만 명쯤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은 게 아니라 의사의 배분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필수 의료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주로 피부과 성형외과로만 다 몰리고 다 어떻게 보면 이 뇌수술하고 이런 가슴 열고 하는 심장 수술하는 의사들은 부족해. 왜 그러냐? 그건 명백히 첫 번째 돈이 안 벌, 수가가 떨어지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의료 사고 발생하면 다 뒤집어 쓰니까.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 지금 의사 숫자 눌려가지고 낙수 효과로 의사가 많아지면 먹고 살라니까 할 수 없이 필수 의료로
흘러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필수 의료에 있는 의사들이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느냐? 자기가 밤새 피묻히고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으로 정말 팔딱팔딱한 심장에 관상동맥을 뚫어서 관을 삽입하고 이런 수술을 하면서 생명을 살렸다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무슨 흑사리 껍데기처럼 피부과 성형과 못 가니까 밀려가지고 낙수효과로 밀려 들어온 낙수의사란 뜻이냐? 그렇게 의사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려서 되겠느냐? 이런 분노가 있는 것이죠. 제가요, 제 강아지 키우고 있는 CC인데 내가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 130만 원인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자연분만하는데 비용이 의료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사람 생명 반대 80만 원인데 내 강아지 불임 수술하는데 130만 원 들었다니까요. 근데 80만 원 수술을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대 목동병원에 2007년도인가 신생아 4명인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걸로 의사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산부인과 이쪽에 지원율이 100%에서 18%로 떨어졌다 그래요. 의사들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의 배분을 옳게 만들려면 다른 의사 숫자 누르기 전에 있는 의사의 배분을 조정해야 되는데, 배분 조정이 어떻게 되냐? 의료 수가 조정해 줘서, 아 힘들고 하는 일에 좀 수가를 올려서 수익이 발생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책임보험 도입해가지고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사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 두 개를 정리를 안 해주고 쓸데없는 2,000명 떠들 때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거 해놓고 차분차분 숫자를 늘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가 이 공공의료 비율이 5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한 5.4%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에 있는 우리 지방에서 소외받는 우리 의료 부분들은 일반 민간 병원한테 해라할 수가 없어요. 왜?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데. 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병원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국립 공공의료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칼 마크스가 자본주의의 그 가장 모순을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의 모순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생산은 사회적인데 성격이 소유가 사적이니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생산하지 않는다 이거죠.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 그럼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싼 음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배고픈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구매력이 없어. 유효수요가 안 돼. 돈이 안 벌려. 그러니까 생산하지 않는다는, 굶어 죽더라도 생산 안 하고 구매력이 있는 돈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생산한다는 거죠. 생산력이 거기에 구매자들 유효수요가 있는 곳에 생산이 배치가 되는 거죠. 이것을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의 모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뭐냐? 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가 재정이 개입해서 유효수요 구매력을 만들어 주자는 거 아닙니까? 이 서민들 소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의료라는 게 뭐야? 의료 자체가 공공재잖아요. 공공재.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완전히 시장 경제에 맡겨놓고 있다고요. 95% 이 사람을 민간 병원 기업에 맡겨놓고서 공공성을 따지면 누가 돈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니 나가라 하와이 그렇죠. 아니 돈이 안 벌리는데? 아니 나도 성형외과 피부과 가서 돈 벌고 싶은데? 그냥 피 묻고 그냥 밤새 수술해가지고 심장 꿰매고 이 머리 두개골 열어가지고 뇌수술하고 이걸 누가 하고 싶게 보람이 있잖아. 이런 위험한 일을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수익도 없는데 잘못하면 또 감옥 갈 수 있는데. 이 의사들의 고충에 해결해주지 않고 어떻게 필수 문제를 해결해요? 그냥 낙수효과로 많이 늘린다고? 안 그렇습니다. 늘려면 피부과만 더 가요. 돈 벌린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게 공공의료원에 대한 대폭적 재정 지원을 늘려서 공공의료를 만들어야 돼요. 일단 준공무원처럼 만들어줘야죠. 공공의료를 만들어놓으면 의사수 늘리면 의사들이 찬성하죠. 업무 강도가 줄어드니까. 근데 지금 민간 시장에 맡겨놓은 의사수 늘리면 밥그릇 경쟁이 되는데 찬성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턴 레지던트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피교육생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만 받습니다. 약 300만 원 받는다는 여러분 본과 의과 6년 졸업 그래서 그냥 GP 의사로가 돈 벌 수도 있는데 돈 300만 원 받고 밤을 새워서 중환자들 관리하고 피 묻은 응급실에서 그렇게 막 피 철철 흘리는 환자들 치료한 의사들이 꿈이 뭐예요? 이 고통, 이 숙련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 1년 인턴 레지던트 3년 지나면 전문의가 되어서 드디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희망이 있으니까 이 고통을 견디고 있었는데 이게 다 무너지면 지금이라도 그냥 GP로 나가 돈 벌어야 쓰겠다. 아니, 외국으로 가버려야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공급 정책을 이 특히 자격증 갖는 공급 정책을 국가가 치밀하게 잘 계획하지 못하면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 이 방치하면 의료대란은 내년 3월부터 시작이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의사가 아예 내년은 그나마 배출된 1,000명이 배출이 안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2025년 지금 입학 정원
다 무효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뭐 수험생들의 혼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 그 교수 그분이 이야기를 잘 했더만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공의가 그래도 돌아올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10년 이상의 후유증이 갈 겁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야 의정 협의를 만드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왜 들어오겠습니까? 의협이나 이런 데 전공의가 들어오겠어요? 최소한 들어올 조건이 뭐예요? 2025년 입시교육안 이거 백지화 시켜서 해야 그나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석수 총리가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저는 이 시기에 한동훈 대표와 안철수 국회의원, 인유한 국회의원 세 분에게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 여러분 그래도 이 문제를 좀 인식하고 있고 여야 의정협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백지화에서 처음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나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당에서 이 세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요한 의원은 알고 있잖아요. 이게 OECD 기준으로 의사 숫자로 2,000명을 정하는 게 아니다. 왜? 대한민국 의사는 OECD 의사와 비교해서 3배 이상의 캐파를 가지고 많은 환자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뛰어난 간호사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인 게 대한민국 간호사들입니다. 간호사 수입하려고 난리예요, 우리나라 간호사들. 그리고 이 의료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자화돼서 돌아간 데가 없어요, 세계에. 다 놀랍니다, 이 시설을 보고요. 알아들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게 지금요, 이제 지방대 의대생들도요, 다 휴학해버리고 다 수도권 의대로 온다고 다시 수능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제가 이공계 사람들 만났더니요. 과학기술 R&D 예산 줄여가지고 과학기술로 먹고 살 이 대한민국이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의대 정원 때문에요. 이공계로 갈 우수한 인재들이 다 의대 가겠다고 돌아서고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공대생들 입학 정원 다 합해도 2,000명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원전 생태계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문재인 정부 비판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생태계를 넘어서 아예 과학기술 대덕단지 화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이거 기반을 다 무너뜨리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다 의대 시험 보라고? 나라가 망하려면 문과들은 전부 사법고시 보고 이과는 전부 의사 검사 의사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갑니까? 이게 과학자가 있어야지 엔지니어가 있어야지 누가 먹여 살립니까? 큰일 날입니다. 큰일 날. 박정희 대통령 배운다 그러면서 뭘 배워요? 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공계를 얼마나 아꼈습니까? 카이스트 만들고 이렇게 무식하게 카이스트 대학생 그냥 이틀망이나 하고 말이죠. 이번에 그 전공의 전문의들이 검찰에 경찰에 불려가서 수사받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우리 미래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이런 의사 선생님들을 이 경찰과 검찰이 불러다가 조사하고 협박하고 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진저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턴 레지던트 제 친구 아들 딸들도 많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윤석열 정권 때는 하고 싶지가 않대요. 아마 안 돌아올 거예요. 대구. 아마 2025년 입학 정원 백지화 하더라도 한 3, 40%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딱 윤석열 이미 끝날 때가 그냥 쉬겠다. 인생 공부하겠다.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